자, 경사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원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황식 총리님이십니다. 김 총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황식 총리님은 대법관, 감사원장, 총리 정말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거치셨고요. 그냥 어떤 자리를 거쳤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김황식 전 총리 같은 분 어디서 구해올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의해서 보도됐을 정도로 상당히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 아마 아 이거 제목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독을 해서 책을 읽었는데 정말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일독을 권합니다. 왜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총리를 마치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충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나름대로 했고, 그 과정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치 시스템과 특히 총리의 리더십을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아, 이분들이 이렇게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보면 이제 독일하고 저희하고 유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고 독일은 이제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분단 상태가 독일은 해소가 됐고 저희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폐허에서 아주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도 이뤘고 유럽에서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과정에서 그 독일의 총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독일의 정치 그리고 총리의 리더십이 오늘의 독일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협조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정치 그리고 총리의 리더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독일이 1949년에 아데나워 초대 총리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총리가 8명이에요. 그러면 그 8명의 총리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총리는 없었습니까? 개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한 번도 실패하는 총리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키싱거 총리, 에르하르트 총리는 3년씩 이렇게 임기로 끝났지만은 그분들이 결코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총리는 아니고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총리직을 다른 분에게 넘겼던 이제 그런 분들이지 총리로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독일의 경우는 철저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최정점에서 사실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 장관, 그리고 총리 사이에 권력이 분장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내각제면 저희가 흔히 알기에는 그냥 총리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독일 헌법에 총리는 장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할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개입이나 지시는 할수 없도록 이렇게까지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도 상원과 하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법원도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법원이 있고 분야별로 특별법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독일은 또 아다시피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중앙과 연방이 또 구분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권한이 분화되어 있다 하는 이제 내용이겠지만은 제도 위에 운영면에서는 한개 정당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2개 내지 3개 정당이 서로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조율을 하고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발행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립정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민당과 기사당이 보수정당이고, 3인당이 진보정당이고,
진보 정당이고 그다음에 뭐 자유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이 서로 그 내각제니까 어떤 한 당이 그 투표를 통해서 비슷비슷하게 의석을 얻으면 다른 당과 연립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아데나워 총리, 초대 총리 때는 본인들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정을 했다고 그래요. 독일의 경우에는 과반수 의석을 아주 미세하게 넘겨가지고는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주로 이제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것이 상원이고, 그 상원은 주로 지방에 관련된 일을 주로 이제 취급하는 데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집권당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원하고 하원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의석을 확보를 해야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서로 타협을 하지 않고서는 그럼요. 존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초대 아데나워 총리가 독일이 중립국이 될 수도 있었다. 또 여론이 그렇게 가자라고 했는데도 그걸 버텨냈지 않습니까? 1952년에 스탈린이 해방에 대해서 이런 제언을 합니다. 분단되어 있는 독일을 통일시켜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영세 중립국으로. 중립국으로 만들자. 대단히 독일 국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겁니다. 그래서 3인당에서는 전부 그 오케이, 좋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민당 일부나 또 국민들도 다수가 말하자면은 그거 억셉트 하자, 받자. 받아들이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데나워 생각은 이것은 독일이 통일돼가지고 중립국으로 남는다고 하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련이 가깝잖아요. 가깝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미국 포함한 서유럽하고 함께 할 때에 독일의 번영이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히려 또는 야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제안을 물리치는 이러한 이제 결단을 보여줬죠. 국민들의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점이 이제 아데나워의 위대한 점이다. 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들 눈치 보기 바쁘고 유권자들한테 아부하기 바쁜데, 뭐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뭐 던져놓고 뭘 주겠습니다, 뭘 주겠습니다 이러는데, 독일의 총리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권한도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자기 어떤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모습이 참 감명 깊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직 총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 책을 쓰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인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하는 그런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너무 지역구에 매달리거나 사람 만나는데 이런 데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진중하게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배우고 통찰력을 얻고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자. 근데 뭐 어떻게 또뭐 정치인만이겠습니까? 저는 뭐 언론인 출신이니까 공부하는 언론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뿐만이 아니고 또 국민 모두 같이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사에 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있는데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됐으면,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힘 그리고 독일의 총리들 꼭 읽어보시고, 총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소중한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